혹시 그 지브라 테크놀로지스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오토아이디 필드에 계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얼룩말이고요. 지브라 제품 소개하고 RFID 특히 그 RFID 비즈니스 자체는 2000년도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저 국가 시범 사업이나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좀 많이 흐지부지되고 팔로우업했던 많은 기업들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2010년대 한 후반 정도 되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그 RFID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그 프로젝트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솔루션들이 좀 다양해지는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세션은 좀 전 세션에 대해서 이제 RFID 이제 태그라든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제 지브라가 이제 그 오토와이드 필드에서 얘기하는 그 바코드 프린터라든지 RFID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하드웨어 변덕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태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RFID 리더기라든지 실제적인 RFID 안테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러닝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용을 해서 실제 우리 그 의료 사업이라든지 각각의 여러 많은 버티컬에서 어떻게 RFID 솔루션들이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각 버티컬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브라 솔루션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RFID 트렌드 잠깐 말씀드리고요. 뭐 이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잠깐 서머리를 좀 보시면 국내에서 이제 사실 이제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그 프리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밴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RFID 이제 그 테크놀로지 안에는 뭐 NFC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뭐 와이파이도 있고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는데요. 펜 테크놀로지 안에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로우 프리퀀시라든지 하이 프리퀀시라든지 UHF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뭐 교통카드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LFC 카드도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주로 UHF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더기와 또 안테나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902에서 928메가 정도의 또 밴드위스에서 저희가 이제 동작하는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이제 RFID 장점은 뭐 여기 테크놀로지 장점뿐만 아니라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사례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바코드 스캐닝 하는 거하고 RFID하고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도 이제 바코드하고 RFID하고 어떻게 시장을 점유할까가 많은 이슈거리가 됐었었는데 사실 초창기 RFID가 이제 실제 솔루션으로 나왔었을 때 바코드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 RFID로 다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죠.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그 효과가 있었었는데 이제 다시 아까 좀 전에 세션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태그 값이 비싸서 사실 이제 제품에 일일이 RFID 태그를 붙인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걸 구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동시에 리딩을 해야 되고 보안도 강화해야 되고 보이자라도 인식 가능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기하고 이제 태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잘 읽는지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RFID의 그 인식률에 대한 accuracy를 적을 때 보면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100%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멀리 읽는 것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멀리 있는 태그를 읽는 것도 중요한 팩터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 고객 사례를 보면 가까운 데에서 안 빠지고 100% 정확하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좀 보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나라도 2008-9년 정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사실 많이 그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가 2000년대 10년도 이제 중반 정도 되면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전반적인 그 리서치 데이터를 보게 되시면
앞으로도 2020년대까지 보면 글로벌하게 한 220억 달러 정도 시장이 성장하리라고 보고 매년 한 15% 이상 지속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통계를 보면 거의 맞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런 많은 버티컬 중에 특히 의류 쪽에, 의류, 그러니까 어페럴 쪽 시장에 RFID가 다른 버티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 사례를 하나 든다고 하면 그 대한항공에 이렇게 타서 보시면 그 의자 밑에 구명조끼가 있어요. 구명조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승객이 다 내리고 나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창구에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걸 다 하나씩 까서 구명조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조 날짜가 언제인 건지 그래서 날짜가 오래된 것들은 실제 구명조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재고 관리해서 실제로 오래된 것들은 바꿔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는데요. 747 전부 같은 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하는데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데요. 벌써 그걸 다 수기로 정리하고 있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RFID 솔루션을 도용을 하면서 실제 이제 RFID 태그를 장착을 하고 핸들들 리더기로 그 작업을 하는데 20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20분 하니까 굉장히 그 좋은 고객 사례가 있어서 고객도 만족하고 솔루션을 제공했던 저희 파트너나 저희도 굉장히 그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던 거는 이제 오랜 연도 RFID 저널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리스트를 쭉 보시면 그 RFID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그 밴더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브라도 있고 인핀지도 있고 에이버리도 있고 에일리언도 있고 옴니아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회사 자랑하려고 1등에서 한번 살짝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브라 테크놀로지는 예전에 이제 모토로라 솔루션에서 했던 그 EMB 비즈니스를 인수를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모토로라도 그 태그 사업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태그 비즈니스를 잠깐 했다가 지금은 이제 태그 비즈니스는 하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리더기하고 안테나 쪽에 이제 솔루션 쪽에 있는 비즈니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 중에서 많이 들어본 귀에 익숙한 이름이 뭐가 생각나느냐고 물어봤었을 때 주식회사 얼룩말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었나봐요. 그래서 지브라가 가장 많이 알려진 고객들한테 익숙한 이름이라고 표시가 돼서 마케팅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솔루션 쪽에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RFID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각가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이제 바코드 프린터가 이제 메인이긴 한데 RFI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RFID 프린터가 RFID 라벨을 인코딩하는 기술들이 뭐 많은 특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RFID를 인코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댑티브 인코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제품 소개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 현재 공장에서라든지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안 틀리고 이제 인코딩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나중에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제품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RFID 프린터가 있고요. RFID 핸드헬드 리더기인데요. 단말기라고 하는 핸드헬드 리더기가 있고 고정형 리더기하고 안테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들이 여기 보시는 그 모델들이고요. 현재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RFID 8500하고 이제 R110, XR4 같은 거는 이제 비디오에 잠깐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RFID 프린터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여기 이제 RFID, 이제 바코드도 프린팅을 하지만 RFID도 인코딩을 동시에 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다른 밴더들의 이제 RFID 리더기 프린터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여기 말씀드리는 저 인코딩 엘레멘트라고 하는데요. 요게 저희가 한 21개 정도의 이제 보드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밴더의 제품들은 저 인코딩 엘레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좀 얘보다는 좀 커요. 하나가 한 요 정도 되게 요런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저렇게 작게 해가지고 2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좁게 많이 넣냐 그러면
실제 이제 라벨을 프린트에다 장착을 했었을 때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격이 맞게 이제 조정을 자동으로 조정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칩에 대해서 인코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맞춰지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그 칩 엘리멘트를 통해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헤드 밑에 그래서 이렇게 그 엘리멘트들이 있고 이제 라벨이 지나갈 때 실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칩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라벨이 이제 크거나 작기에 따라서 이제 요게 이제 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체킹이 되면 여기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칼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인코딩 기부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동시에 이제 인코딩을 많이 순간적으로 계속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실제 이제 바코드에다 인코딩뿐만 아니라 라벨에다가 이제 바코드를 같이 인쇄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코드도 찍고 라벨도 인코딩하고 이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했을 때는 이렇게 작용이 되어서 라벨 지금 여기 이제 프린터 헤드가 되겠고 여기 이제 헤드가 있고 여기 이제 라벨이 이제 출력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와서 보시면 다시 이제 백피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백피드를 하나 그러면 실제 여기에다가 바꾼 나중에 이제 인코딩을 먼저 하고 얘가 나갔을 때 여기를 지나가면서 프린터 헤드인데요. 지나가면서 그 위에다가 바코드를 인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인코딩을 하고 여기에서 바코드를 출력하고 나가고요. 다음 게 오면 다시 백피드에서 여기다가 인코딩을 하고 다시 나가면 여기서 바코드를 출력하고 그래서 인코딩하고 바코드를 동시에 계속 처리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속도가 실제 필드에서 바코드가 그 프린팅하고 인코딩을 하는 속도를 한번 나중에 비디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 스펙들은 여기 보시면 참고적으로 뭐 203dpi나 뭐 600dpi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14 입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치 퍼 세컨드고요. 초당 14인치 정도를 인쇄할 수 있는 속도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14인치 되니까 초당 한 30cm 정도 계속 이런 속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러닝을 하게 되면 라벨하고 바코드가 계속 이런 속도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365일 계속 돌아가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런 모델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라벨에 들어가는 거, 요건 이제 실제 데스크탑인데요. 실제 이제 공장의 백엔드 단이 아니라 실제 웨어하우스단인지 일반의 이제 중간 디스티 단에서 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RFI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아까 이제 바코드 라벨을 찍는 프린터였었고요. 지금 이제 리더기 쪽인데 이제 핸드헬드 리더기에 대한 거 잠깐 모델을 보여드리면 요 모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모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밴드에서 제공하는 그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모바일 디바이스를 여기다 얹으셔가지고 실제 요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리더기하고는 블루투스 커넥션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요 있는 부분이 이제 RFID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바코드 리더 스캐너를 쓰셔도 되고 요 제품 안에 여기에 RFID 리더기가 장착이 되고 여기에 바코드 스캔 요 같은 스캐너가 동시에 제공되는 지원되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가지고 바코드도 있고 RFID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FID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안 놓치고 정확하게 100% 읽는 거죠. 멀리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금방금방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모델들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예전에 제공했던 모델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밴드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한해서 제공이 됐는데 아까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 포함해서 다 동일한 지금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예전에 많이 썼던 수천 개 많이 썼던 RFID 핸드헬드 리더기입니다. 한 2kg 정도 되고요. 이게 RFID 안테나고요. 뭐 3층에서 떨어뜨려도 동작 잘 됩니다. 저런 거 썼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모델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에이버리하고 같이 작업했던 의류 쪽에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쿠바 창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행어에다가 이제 옷이 좀 고급 옷이에요. 한 뭐 100만 원대 옷들을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라벨이 겹치다 보니까 동시에 쫙 있으면 안 읽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리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BMT라고 테스트를 했었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이 제품이 선정이 돼서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리더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리더기가 있다. 저희가 보시면 사실은 그 뭐 요거는 실제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안 보이는 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안테나는 노출이 되죠. 실제 이제 매장이라든지 사용하는 데에서 안테나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실제 액티비티가 아니라 일반적인 패시브나 세미 패시브 가면 안테나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와서 태그를 부팅업을 시켜서 태그에 대한 정보를 읽어다가 안테나 리더기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들이 제공이 되고요. 일반적인 안테나의 가장 큰 스펙 기준은 게인하고 이제 빔 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얼마나 세게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빔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느냐, 넓게 나가느냐, 좁게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근데 요 모델이 이제 나중에 나올 비디오에 사용된 모델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단이라든지 계산대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벽에 고정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될 거고요. 요런 형태의 안테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 분야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의료 쪽, 제조 쪽, 뭐 공항 쪽, 통신 쪽, 아니면 반품 처리하는데 자산 관리, 정부 쪽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저기 의료 쪽에, 의료 리테일 쪽에 대응되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의료 쪽에서는 보시면 이제 이런 제품 솔루션 가지고 이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지금 RFID 8500이라는 모델하고 AN620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그다음에 요런 그 고정형 리더기가 이제 7600이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 사이트를 보면 이런 핸드헬드 리더기하고 고정형 리더기하고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의료 쪽은 그렇고 제조 쪽에 가면 핸드헬드보다는 사실 고정형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용도 자체가 이제 정확한 재고 관리죠. 근데 재고 관리가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이나 배치 작업을 통해서 됐었는데 이제 RFID를 도용하면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그러면 인벤토리에 대한 관리를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 직원이나 공장이나 창고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한번 스캔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위치에 대한 거를 동시에 다 같이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도난 방지라든지 뭐 이해 시스템 연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이라든지 옴니채널 쪽. 그리고 뭐 사실 의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석이나 신발, 구두 쪽, 그다음에 주류 쪽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구석에 예전에 바코드가 했던 것들이 RFID 솔루션이 이렇게 조금씩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 시간 이제 비디오가 조금 있는데요. 잠깐 그 스페인의 경우인데요.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어서 그런데 자막이 좀 나올 겁니다. 잠깐 보시고요. 다 보시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 소리. 요런 게 일반적인 물류 회사들 우리 이제 창고 쪽에 이제 요 솔루션을 도입했던 내용이고요. 가장 일반적이죠. 많은 창고 모습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시죠. 사운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RFID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들웨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대부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희 솔루션에다가 이제 특정 그 여기는 다른 그 서드 파티 컴퍼니를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시면 이런 것도 참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스마트 리테일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저희 솔루션과 같이 연동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인코딩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백피드하면서 쓰고 바코드 찍고 쓰고 바코드 찍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공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 효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 태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었을 때도 진짜 예전에 일일이 사람이 다 했던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조끼 작업들처럼 이런 공장에서도 실제 RFID를 넣어서 보시면 예전에 그 15명이 한 2, 3일에 걸쳐서 했던 창고 작업을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3시간 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얼타임으로 작업에 대한 진척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제품이 나와서 공장에서 출하가 될 때 바코드 스캐닝하고 RFID에 대한 정보가 실제 중간 매장이라든지 창고에 동시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게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실제 서버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 엔드단이나 실제 매장에서 공장에서 출하된 오늘의 매출량들을 동시에 같이 체크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테나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요. 실제 계산을 했을 때 옷을 놓으면 바코드 일일이 스캔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죠. 나갈 때도 실제 도난이 되는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바코드도 RFID 인코딩도 하지만 실제 여기 이제 바코드를 다 찍죠. 나중에 이제 검수를 위해서. 그래서 해외 그 구매나 이렇게 백화점이나 몰에 가서 보시면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국내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RFID 제가 상품을 거기다 인식하면 그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실제 모델이 피팅했던 것들, 요거하고 잘 어울리는 다른 옷들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렛이 실제 입어봤는데 그런 걸 한번 같이 입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이 해당하는 거 아까 거기에 키오스크에 나왔던 거를 갖다 줘서 바로 입어볼 수 있어서 이제 매출도 좀 확대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찾는 물건이 진짜 어디 있는지 하고 찍으면 정확하게 스탁이 어디에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고객이 원하는 장부를 좀 신속하게 찾아드릴 수 있게 또 되어 있고요. 아까 그 키오스크에서 보시면 자기가 했던 그 못 입었던 피팅 내용을 자기가 순간적인 캡처를 떠서 자기 메일을 주소를 입력하면 보내줘요. 내가 실제 입어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거기다 이메일을 남기게 되면 마케팅 자료로 활용을 해서 그런 고객한테는 이런 류에 대한 의뢰라든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쿠폰을 발생한다든지 세일즈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제 실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거고, 실제 이제 RFID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업무에 맞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실제 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앱을 개발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용도의 리덕이라든지 아까 전 세션에 있었던 태그에 대한 부분들, 실제 태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컨설이 있지만 가격적인 거에서부터 용도에 따라서 특히 이제 메탈 쪽에, 금속 쪽에 있으면 이제 리딩에 대한 퍼포먼스 이슈가 생겨서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것들은 아까 지금 오늘의 메인 세션은 이제 의류 쪽이어서 그런데 다른 버티컬에서도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많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IT 카드 물류에 대한 입출고라든지 생산 라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바코드라든지 스캐너 가지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RFID 솔루션으로 전향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조뿐만 아니라 물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지금 이런 RFID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걸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차 타고 가면서 바코드 스캐너 다 읽었었죠. 근데 지금은 직원들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샥 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졌고, 시설 관리 측에서도 우선 실제 이제 이런 폼팩터들은 고객이 있는지, B2C가 되게 되면 이제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 디자인에 대한 컨설이 생기는데, 이제 백엔드 쪽으로 가면 실제 업무를 위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고, 저희 용어로는 이제 러기드하다고 하는데요.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제품이 제공이 되어지고, 이제 고객들이나 이런 고객 시설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델로 리더기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료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료기 수술 도구들이 있는 것도 휠체어에 대한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저는 휠체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병원에서 그 휠체어를 만약에 분실하는 경우가 많대요. 고객들이, 손님들이, 환자들이 하다가 그거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가져가게 되면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비용 내가지고 다 손해배상 메꿔야 된대요. 그래서 휠체어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가져가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에 놓던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거 위치 추적해서 실제 어디에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식창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콜드체인 부분도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런 쪽도 지금 계속 RFID인데 기존에 이제 바코드 대신 RFID로 조금씩 많이 전환이 되어지고 있고요. IT 자산 관리 쪽, 다음에 도서관의 책들, 그다음에 파일들, 박물관의 보관 자료들, 이런 것들도 지금 RFID로 좀 많이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이 마찬가지고요. 실제 뭐 공정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고, 항공 쪽 마찬가지죠. 항공도 지금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조끼권까지 해서 이런 쪽에도 계속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셨던 우편 쪽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이렇게 다양하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했던 바코드의 영역들이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거 벌써 10년 전에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었지만 그때 잘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태극값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쌓아졌고, 또 활용도에 대한 다양해졌고, 또 다양한 어플과 많은 하드웨어 기본 폼팩터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리서치 기관에서 그 조사한 대로 매년 15% 정도에서 계속 진전해서 계속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브라닷컴에 /RFID 하시고 보시면 저희가 제공했던 솔루션들, 또 고객들, 그다음에 케이스 사례들,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 반대편에 가면 저희 지브라 쪽 그 부스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질문을 못 받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쪽 부스에 오시면 성신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